이번 달 생명의 말씀 선교회 국내 선교 소식은 전국 전도집회 소식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 전국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전도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교회, 춘천교회, 인천교회, 동탄교회, 순천교회에서 대전도집회가 진행되었고 같은 기간 서울중앙교회와 청주교회에서는 중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회인 만큼 집회 전부터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진행하며 더욱 마음을 모았습니다.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된 전도집회. 기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넷째 주와 마지막 주에도 전국 여러 교회에서 전도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욱더 활발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달 생명의 말씀 선교의 세계 선교 소식은 브라질 브라질리아 교회 소식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반을 차지한 광활한 나라 브라질.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브라질리아 교회에서 오프라인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는 구호로 영혼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하였고 전도 집회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마음을 모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기에 집회 진행을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간절한 기도와 철저한 준비로 무사히 진행되어 30명의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총 7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이 심겨졌고 주일 복음 말씀 후 다섯 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분이 주님의 참 사랑을 알고 교회 안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리아 교회의 한 형제님의 전도로 비아노폴리스 지역에 약 10명의 형제자매님이 모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노폴리스에도 교회가 세워져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크고 넓은 땅 브라질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과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성경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주소창에 bible.jbch.org를 검색해주세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성경 홈페이지에 알차고 유용한 기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14개의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 성경. 둘, 매일 읽은 말씀을 표시하고 1독 예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 셋, 내가 찾고 싶은 말씀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성구 검색. 넷, 성경을 읽기 힘든 상황에는 음성으로 지원되는 오디오 성경. 다섯, 말씀과 관련된 설교를 정리해 놓은 설교. 여섯, 성경 66권의 개요와 성경 아카데미 내용을 첨부한 책 소개. 일곱, 내가 모르는 단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낱말 사전. 여덟, 말씀을 들을 때 찾은 말씀을 순서대로 정리, 기록해주는 성경 연구 기록. 아홉, 말씀을 읽으며 묵상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구절별 메모.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알차고 유용한 기능. 모든 기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bible.jbch.org를 검색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그날까지 선교의 소식이 함께합니다.